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기생충 제거를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시 디스토마라는 흡충, 그런 종류가 아니라 오늘은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외부 기생충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생물인데 바로 황금 가물치에게 기생충이 많이 생겼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수산질병관리사분에게 처방을 받아서 약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렛츠고.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황금 가물치가 있는 곳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와요. 아침 일찍. 아, 또 제가 기생충 얘기를 듣고 왔는데 어떤 일입니까 오늘? 아 저희 그 애완동물도 아니고요. 네네네네. 이름은 혁주예요. 네. 우리 회원인 혁주라는 친구가 네. 제를 데리고 왔는데 네. 그 바람에 제가 다시 또 물 생활을 하게 됐어요. 아. 하얀색 가물치인데 네네. 그래서 그런가? 한 15일, 20일 전서부터 발견이 됐는데 네. 제가 공부, 나름 공부했습니다. 이게 뭐지? 설마? 네. 아 이거 벌레면 안 됐는데 막 계속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게 네. 닭벌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저도 많이 네. 들었는데 그 전화를 부모님한테 드렸죠. 아... 사진 보내드리고 설마 그랬더니 아 그거 닭벌레입니다. 그 순간 아 야 이거는 아... 내가 찾아보니까 닭벌레 걸리면은 나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 방에 완치가 안 되는. 맞아요. 굉장히 고약하다고 들었거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초기에 발견이 돼서 천만다행이에요. 얘네가 나중되면 수십 수백마리 붙어서 이 한 개체를 죽일 듯이 비닐 사이에 염증을 내고 알을 낳고 계속 번식을 하는데 지금 몇 마리밖에 보이진 않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여기 와 진짜 알비노 가물치. 지금 여기 보시면은 와 이 기생충 때문에 이렇게 굶은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보기 힘든 건데. 와 근데 여기 있다. 와 진짜 있네. 지금 여기 뭔가 붕붕 떠다니잖아요. 이게 잘은 안 보이죠 여러분들. 아마 이 안에 지금 알들이랑 유충들이 엄청 떠다니면서 어디에 기생을 할까 숙주를 찾고 있을 겁니다. 아마 얘도 처음부터 이렇게 옮은 게 아니라 다른 개체들이 이제 먹이로 생식이 유입이 되면서 거기에 딸려 있는 닭벌레 유충이라든지 성충이라든지 알이라든지 아마 옮겼을 거예요. 특히 가물치가 좀 잘 옮는다고 알려져 있죠. 닭벌레 유명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가미 흡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간벌레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아무튼 뭐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기생충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닭벌레 치료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제가 잡아볼게요. 뚜껑 열어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치료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 아, 닭벌레 여러분들 집에서 생식시키는 개체들이 있으면 진짜 조심하세요. 근데 얘 잡을 수 있겠죠? 네. 막 도망가지 않는데? 얘가 지금 오 나이스 잡았죠? 네 잡았다. 아유 가물치 잡으러 가야 돼. 오늘 잡을 수 있죠? 아 이 위에서 보니까 그거 같아요. 그 황금소가리 같아요. 위에서 보니까. 자 이제 치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보고 참고합시다. 자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와 근데 정확히 보이네. 지금 닭벌레가 이 비닐 사이에 어떤 거를 껴놨죠. 자기 몸에 어떤 거를 껴놨는데 저 부분이 딱 염증이 빨갛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가물치가 아까 촬영은 못했는데 막 비비는 행위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고 불편한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비늘 같은 게 뚝 떠 있죠. 이게 고약한 외부 기생충입니다. 가물치를 죽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외부 기생충이어서 시원하게 우선 물리적으로 제거를 한번 해줄게요. 얘를 잡아서 눕혀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 가물치는 폐호흡이라서 아가미에 수분만 마르지 않으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얘가 가만히 안 있겠죠? 원장님 집도 아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해볼게요. 가물치가 아까 이게 답벌레인데 답벌레가 그냥 새싹처럼 이렇게 꼬리가 있거든요. 이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이 지느러미랑 제일 가까운 쪽에 이걸 잡고 돌리면서 떼주는 게 좋아요. 끊어지면 안 좋고 돌리면서. 와, 그래서 하나 제거했어요 여기. 여기 배, 와, 이쪽에 이거 보세요. 여기 상한 거 보이세요? 이거를 잘 뽑아야 됩니다. 벌써 비닐이 벌어져 있어요. 벌써. 와, 살점이 같이 나오네. 이게 가물치 살점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약간 흐끄무리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심지어 배, 여기가 이제 똥꼬라고 하죠. 똥꼬. 항문. 네, 항문인데 이 항문에 이거 엄청 질겨요 지금. 이게 얼마나 아프면 가물치가 이거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간중간 물 뿌려서 해줄게요. 여기 보면 이쪽에 꼬리 쪽 여기 염증이 이렇게 났잖아요. 제가 시원하게 제거해 주겠습니다. 아, 요거는 염증이 엄청 심하네요. 비늘이 다 벗겨질 정도로. 자, 외부 기생충은 약품으로 제거를 해도 되지만 이 답벌레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래요. 여기 가슴 지러미 쪽에도 지금 보시면은 아가미 쪽에도 붙었네요.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엄청 많아요. 꽃게처럼 다리가 한 6개 정도가 있어요. 네, 기생충 제거는 어느 정도 됐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답벌레 있는 부분 지금 벌써 이렇게 상했어요. 건들지도 않았는데 빨갛게 올라와가지고 상이 있는데 이런 거 제거해줍니다. 제거할 때 비닐이 와, 들렸다가 이게 또 살점이 또 나왔어요. 보이세요? 가물치 살점 염증 같이 나와요. 아유, 얘가 알비노라서 지금 발견됐지 일반 가물치 색깔 여러분들 아시죠? 그 가물치들은 아마 답벌레랑 색깔이 너무 흡사해서 발견조차가 힘들 거예요. 아마 얘는 색깔이 이래서 발견이 쉬운 거지 일반 가물치였으면 발견조차 힘들었을 거예요. 답벌레가 가물치 색깔이랑 너무 흡사하거든요. 아픈가 봐 얘가. 그래서 이 정도만 우선은 1차적으로 하고 물에 잠시 넣어줄게요. 아주 수고했다. 네, 이거 진짜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아, 얘가 지금 빨아먹고 이 내장이 움직였던 거구나. 야, 이 기생충 제거한 것들인데 특이하게 생겼죠 확실히. 이게 답벌레라고 붙여진 이 이름이 한번 걸리면은 닭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거를 이제 비닐에 박고 안 빠져서 답벌레라고 불린대요. 꼬리 쪽이 약간 풍년새우 같기도 하고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이 길쭉하게 생긴 이런 기생충이 있을 줄은 몰랐죠 여러분들. 자, 약품들은 다 수산질병관리사분들에게 처방받아서 가져온 약들이고 이거는 항생제예요. 그래서 치료 이후에 이제 곰지 말라고 약욕을 또 하나 따로 할 거고요. 기생충들을 죽이는 그 약을 또 따로 가져왔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다가 기생충약을 탄 상태입니다. 굉장히 4,400리터에 1g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탔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여러분들. 선생님, 우리 협주 잘못되는 거 아니죠? 제가 살려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답벌레가 있었던 수조의 알이랑 유충들이 붕붕 떠다니니까 물을 빼서 건조시키던지 아니면 약을 타서 여기 있는 애들도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장기간 싸움이 되시겠네요. 저는 지금 도움드리려고 한번 왔지만 이제 프로님은 여기 있는 답벌레들과 싸움을 해야 되고 이 답벌레들이나 기생충들이 이런 수초 뿌리라든지 부상 수초 뿌리라든지 이런 데 수초에 다 붙어있대요. 한번 수혈을 하고 네네네 또 발생이 되면은 그때는 전체적인 물갈이와 함께 다 레이아웃을 바꿔야겠는데. 아, 우선 기생충약을 한번 타고요? 응. 아,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죠.
아, 병뚜껑 0으로 맞추고 0.4 몇 그램을 넣으면 되겠네요. 자, 이제 넣을게요. 탑볼레 다 죽어라. 아, 진짜 고약한 녀석들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항생제 투여하겠습니다. 딱 한 번만 넣으면 되거든요. 한 번. 오케이. 그리고 잘 섞어준 후에 가물치를 넣으면 됩니다. 가물치야, 이제 집 옮겨가자. 어이구, 어이구, 움직이지 마. 어우, 왜 이렇게 얌전하냐. 치료해주는 거 아는구나. 옳지. 이제 여기서 이건 기생충 제거가 아니라 이제 피부에 염증 난 거 있잖아요. 염증 난 거를 이제 염증이 안 나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약품입니다. 이제 박테리아, 뭐 세균 이런 거 다 죽이는 거죠. 나쁜 세균들을. 지금 가물치여서 기포기가 없지만 우리 여러분들 다른 열대어라든지 다른 물고기들 할 때는 기포기 항상 켜주세요. 어우, 호흡도 잘하고. 아우, 이게 답벌레가 초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폐사할 가능성이 진짜 굉장히 높은 기생충 중 하나라고 해요. 원장님, 그러면 얘가 수술방에... 저 원장님이요? 주관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온 거예요? 저... 1인실. 참고로 저 도움들 이러 온 거지 원장님 아닙니다. 이제 프로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어쨌든 아, 이 친구 치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 진짜 우리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기생충들도 있는데 바로 회충이라는 겁니다. 뭐 연어라든지 뭐 부시리, 방어, 뭐 고등어, 뭐 전갱이 이런 물고기들한테 회충들이 있는데 그걸 회로 먹다가 이제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결국엔 죽지만 사람 몸에 흠집을 내가지고 내장에서 피가 나고 굉장히 복통을 일으켜서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실제로 사람한테 옮기는 그런 기생충들이 있잖아요. 바로 흡충인데 이런 것들이 간이나 이런 데 붙으면은 여러분들 진짜 엄청 아프면서도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참기에 붙어있는 충이 뭐더라? 아, 참기에도 기생충이 있어요? 네, 민물 디스토마균. 아, 디스토마균이 간에 붙거든요. 네, 참기에도 아, 있군요. 여러분들 이게 중간 숙주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분 그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네. 한 달 넘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감염이 디스토마균 감염돼서. 아, 병원에서 딱 보니까 벌써 간에 붙어서 뭐 간에 있는 걸 막 빨아먹고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걸 역학조사를 해봤는데 어, 나는 민물 해먹은 것도 없고 아, 역학조사를 막 계속 해보니까 아, 참깨집 가서 매운탕 먹는다. 본인들은 다 아, 매운탕 끓여서 먹었으니까 균이 네.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마에 묻고 칼에 묻고 아. 반찬에 묻을 수가 있으니까 아, 옮겨간 거군요. 네. 그러니까. 들으셨죠? 와, 참기에도 이렇게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사례가 직접 친분 있는 분한테 지인분한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사진 같은 거 보면 이제 시모토아 에치고아라고 해서 이제 물고기 혀에 붙어 있는 그런 외부 기생충인데 아간벌레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세상은 넓고 기생충은 많다. 우리 여러분들 살아있는 거 드실 때는 항상 꼭 조심하시길 바랐고요. 이 답벌레는 사람한테 기생을 안 하냐라고 하는데 진짜 운이 나쁘면은 물론 몸속에서 좀 살아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답벌레가 기생이 되었다는 뭐 그런 얘기는 뭐 들어본 적은 없지만 사례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확률적으로 있을 수도 있대요. 아, 확률적으로요? 네, 한 10만 분의 1, 뭐 20만 분의 1. 아, 진짜요? 네, 아, 가물치도 만약에 드신다고 하면은 절대 생식 안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와, 이거 뭐예요, 이거? 우와, 지금 약육을 하는 와중에 잠 둘러보고 있는데 이거 가물치죠? 네. 와, 진짜 크다, 여러분들. 이만해요, 가물치가. 1m 이상까지도 자란다고 알려져 있는데 와, 처음 봅니다. 와, 이빨 장난 아니다. 이거 이런 컨텐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 자동으로 돼 있네. 퇴원하는 건가? 네, 1일도 아니고 잠깐 와서 한 거죠. 자, 이제 가물치 들어갑니다. 안에 기생충약을 이제 장기간 있을 정도 용법 용량으로 해서 투입을 했고요. 이제 항생제 작업을 했고 약욕을 해줬고 이제 전보다는 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지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 답벌레 치료를 저번에 했었는데 가물치가
밥벌레한테 굉장히 취약하고 밥벌레한테 감염이 되면 거의 대부분 죽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약한데 오늘 초기에 발견해서 좀 치료가 잘 된 듯 보이지만 단기간 치료가 필요한 개체이고 어쨌거나 우리 여러분들 집에 키우는 열대어들이 아플 때는 물고기병원 검색하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곳을 찾아서 수산지병 관리사분들에게 상담을 받고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고기도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기생 조심하고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을 찾을게요.